안녕하십니까. 화천에서 장문호 역할을 맡은 배우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선영 역을 맡은 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결혼 전과 결혼 후에 배드신의 느낌이 다른가요? 아, 예, 느낌이 다르죠. 예, 어떻게? 예, 일단 약간 눈치가 보이고요. 예. 예. 어색해지고 그러나요? 예. 그래서 더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어떠세요? 그 중에 누가 가장 호흡이? 이건 뭐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고 좀 의문일 수도 있고. 일단 뭐 같이 했던 여배우들이 너무 훌륭한. 그렇죠. 뭐 배우들이라 다 너무 좋았고요. 예. 김민희 씨 한번 봐주시고요. 예. 그리고 뭐 민희하고는 뭐 이번에 제가 찾는 역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날 장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희. 정말로 감독님 그리고 성균이 오빠 너무 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조성하시는 예, 네, 조성 선배님도요 같이 예, 그래서 너무 큰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래서 힘들다고 느꼈던 것보다는 정말 재밌고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랑 같이 해서 좋다는 생각이 정말 그렇게 많이 들었고요. 제가 이런 캐릭터를 맡게 된 거는 참 영광이었어요. 연기자로서 정말 도전해보고 싶었던 역할이고 자주 찾아오는 기회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영광스럽고 즐겁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힘든 점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역할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표현하고 그 힘겨웠던 점들이 즐거움으로 변한 것 같아요. 촬영을 하면서 예, 정말 즐겼어요. 근데 되게 힘들었는데 진짜 이 맞을 때 맞는 건 정말 별로 힘들진 않았어요. 진짜요? 네. 아, 그럼 이따 저랑 대시라. 자, 아니, 여러분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